프로야구 2019 신인 드래프트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아의 주축인 양현종, 김선빈 선수의 뒤를 이을 고교 유망주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많다고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 유력 후보 선수들을 이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년 만에 황금 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구. 그 중심엔 결승에서만 4안타를 때려낸 주장 김창평이 있었습니다. 키 183cm로 유격수 치고는 큰 키지만 날렵한 수비를 선보여 김선빈의 뒤를 이을 만한 최대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컨택과 중장거리형 파워도 가지고 있고요. 주루 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후덕과 강한 어깨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성고 투수 김기훈은 전국구 에이스로 평가받습니다. 최고 구속이 시속 152km에 이르는 좌완 강속구 투수로 제2의 양현종을 꿈꾸고 있습니다. 직구 볼끝이 좋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런 걸 위닝샷으로 쓰기 때문에 타자들을 잡아내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또 황금 사자기 최우수 선수에 오른 광주일구 투수 조준혁과 차세대 거포로 이름을 날린 광주 동성고 4번 타자 이명기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호남 야구, 그러니까 전남 야구가 조금은 위에 있지 않나. 수도권 고교로 전학 가는 유망주 수가 늘면서 선수 기근 상태에 놓였던 호남 고교야구. 그 어느 때보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쏟아지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신인 드래프트 지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